여기도 세 명 중에 성관계 봤어 해봤어 하면 솔직히 말할 것 같아 이렇게. 거짓말 할 거 아니야. 분명히 경험이 있다 했는데 저 친구 왼쪽 구라를 걸 거거든 내가. 아, 내 건 소중하잖아 잠시만. 안녕하세요. 닥터 조물주 홍성우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하네요 약간. 오, 이렇게 오, 신선한 친구들 세 명 데리고. 자, 각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19살 남궁석입니다. 올라가는 고3인가? 지금 끝난 건가? 이제 올라가는. 이제 고3 되는 19살 서한승입니다. 저는 20살 이재환입니다. 올해 졸업하는 거? 네. 아직은 현역은 현역 고등학생인 거예요, 그러면? 졸업했나? 졸업은 했습니다. 그럼 끝난 거잖아. 일단은 저는 의사고 일단 비뇨의학과 그중에서. 비뇨의학과를 알고 있어요? 비뇨기과를 알고 있어요? 솔직하게. 비뇨기과로 알고 있어요. 솔직하게. 저는 기과라고 했었는데 솔직히... 저도 기과로 무죄라니까 이게. 비뇨의학과가 무슨 과냐면 콩팥부터 조변이 배설되고 나가는 데까지 다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래요. 뭐가 궁금해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대충 주제는 들었잖아 일단. 네. 지금 막 돈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수 있지만 솔직히 이 나이 때 돈보다는 그래도 성이 아니에요. 성 맞잖아. 예쁜 여자 보면 막 설레이고. 그쵸. 근데 여학생들하고 이렇게 성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는 없을 거 아니야 남학생들이. 학교인 공적인 공간에서 하진 못하고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둘만 있을 때. 아 당연히 둘만 있었다는 거지. 그걸 전교생 있는데서 야 나 지금 몽정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아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합니다. 아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합니다. 어떤 얘기가 몽정까지. 아 나 작지 않아. 야 살짝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어디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바나나에다가 콘돔을 씌우는 교육을 했는데 학부모들이 막 엄청나게 컴플레인 걸었나 봐요 이렇게. 우리 신성 학교에서 콘돔을 끼우니 말아야 되냐면서. 콘돔 청소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있죠. 뭐 되게 빨리 말하는 거야. 사봤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당연히 아는 거예요. 의료용품 뭐 그렇게 약품 뭐 이렇게 기본 상식이니까. 근데 막 돌기 이런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 너무 잘하죠. 아니 이 친구는 사본 게 아니야. 안 사. 이 친구 판매하는 척. 판매체. 아니 너무 잘하죠. 아,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 그러면 좀 궁금한 거 허심탄회하게 다 물어봐요. 그럼 내가 잘못된 부분 잘못됐다고 말을 해주고 물론 내 생각이 아닌 약간 팩트에 가깝게 최대한 얘기해 줄 테니까. 첫 번째가 에이즈에 관한 것도 궁금한데 그 에이즈가 걸리면은 어떤 몸에 변화가 생기는지. 이거는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이거는. 이 뭐야 영어 스펠링으로 보면 HIV잖아. 그러니까 이게 휴먼이고 이게 면역이라는 거고 바이러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인간 면역 결핍시키는 바이러스라는 뜻이. HIV 바이러스라는 게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예요 이게. 이걸 가지고만 있다고 에이즈가 되는 게 에이즈랑 달라. 에이즈는 AIDS잖아 이렇게. 후천성 결핍 신드롬 증후군이잖아. 이게 에이즈야 에이즈.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랑 이거랑 틀린 거 이렇게. 얘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걸렸어. 근데 약도 잘 먹고 건강하게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막 건강하게 살고 하면 얘만 계속 가지고 사는 거야 그냥. 얘는 이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병이 생긴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걸 물어본 거잖아. HIV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면역계가 다 파괴돼가지고 막 폐렴 우리 보면 막 반점 생겨가지고 막 좀 끔찍한 거 많이 보잖아. 그 사람은 이걸 넘어서가지고 이제 이게 환자가 된 거지 환자가.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 단계를 걱정해야지. 이게 안 들어오게끔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에이즈 만약 걸리면은 성관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에이즈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직립포인도 안 되지. 이미 막 괴괴거리고 막 으아 이렇게 하고 막. 근데 이 경우에는 멀쩡한 사람이 많다고 있는 경우는. 이게 간혹가다 우리가 수술할 때 수술하기 전에 검사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 매독이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성병이랑 에이즈랑 다른 거예요? 성병이 끝판왕이잖아 이게. 바이러스고 이거는 병이고 달라니까. 뭐 여자가 HIV 보균자야. 몰랐어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남자는 몇 프로 확률로 걸릴 것 같아? 70% 70% 몇 퍼센트 같아? 95% 50% 반반이네. 확률은 1%도 안 돼 이렇게 0.몇 프로 돼. 근데 남자가 HIV 감염자 보균자고 여자가 아니다 그러면 좀 더 높아지지. 서양 쪽의 나라들은 통계 같은 게 있잖아요. 막 첫 경험에 나이가 좀 어리다고 하잖아요. 아 서양의 통계 봤어요 근데. 아 이게 그러니까, 따지는 게 물어보는 게 제가 봤어요 근데. 본 적이 있는데 아, 우리나라는 좀 더 나이가 많은데 그게 왜 많다는 근거가 있나? 나 그건 아무 근거를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문제냐 뭐냐면 이게 여기도 세 명 중에 성관계 봤어 해봤어 하면 솔직히 말할 것 같아 이렇게. 거짓말 할 거 아니야. 말 안 하지 솔직히. 여기 세 명 중에 분명히 경험이 있다 했는데 진짜 저 친구 왼쪽 구라를 걸 거거든 내가. 아, 내 건 소중하잖아 잠시만. 빨라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는 게 좀 많이 바뀌어야 되죠 살짝 솔직하게. 옛날에 이야기했었는데 어디 채널에 나가가지고 청소년 때 하라고 말은 못하잖아. 나이에 맞는 역할이잖아 역할. 지금은 성관계할 나이 아니잖아. 20대 넘어가면 하촌이 해도 되잖아 솔직하게. 근데 만약에 해야 되는 불강력적인 상황이 생기면 교육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콘돔도 제대로 씌워야 되고 피임이라는 것도 알고. 왜 그러냐면 이 나이 때 나한테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온 친구들이 어떤 질문이냐면 여자친구를 했대. 그럼 내용을 읽어보면 한 게 아니야. 자기 꽃 죽어서 꼭 여자친구가 옷을 벗어서
거 한 거야 얘는. 할 뻔한 거지 이거는. 근데 울면서 거의 막 임신 가능성 있을 거야 미쳐버리겠다. 내가 미치지 진짜로. 어느 포인트에서 너는 임신이 될 거 아니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또 상처받잖아 이렇게. 성인이 되면 이제 술이나 담배 그런 게 합법이 되잖아요. 몸에 들어가면 뭐 몸이 뭐 뜨거워지니 뭐니 막 그런 그렇게 들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알코올하고 정말 관련이 있나요? 이게 핑계냐 아니면 진짜 아니지. 알코올이랑 옛날 노래도 있지 않나요 그게 치중진담 술 한잔 취하면 다 예뻐 보이는 것도 있거든. 그럴 때 약간 조금 사고도 생기고 그럴 땐 또 현타가 또 급격하게 오는 거죠 완전히. 약간 사랑의 감정을 싹트게 하는 그런 호르몬 같은 게 또 많이 나오고 하면서 약간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20살, 21살 돼봐봐. 술 먹다가 무슨 얘기할 것 같아. 100에 110은 여자 얘기하지. 여자도 마찬가지 않나요 근데. 옛날에는 이 나이 되면 이미 다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는 나이잖아 솔직하게. 그때랑 뭐 바뀐 게 있나 이렇게. 대리작이라면 내가 청소년들 관계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알 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이렇게. 크면 안다는 게 어딨어 이렇게. 제가 중학교 때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놀리면서 쟤는 자위를 할 때 누워서 한다 그러면서 놀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누워서 하는 게 안 좋은 거야? 누워서 건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난 이제 군대 가면 엎어져서 쏘고 앉아서 쏘고 서서 쏘지 않나 이게 총을 쏠 때. 그렇죠. 결국에 다 크면 모든 관계할 때 결국 한 번씩 다 쏴볼 건데 쏴보니까 발사를 해볼 건데 아니 그 솔직하게 그 지붕 없는 야외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보통 서서 배탈할 때가 많을 거고 여성이 위에 있을 때 끝나면 누워 싼 거잖아 이렇게. 그 친구는 여러 가지 연습을 한 거지 미리 연습을 아무 관계가 없지. 그게 왜 관계가 있어요 그게. 근데 누워서 하면 사방 다 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확실히 처리할 수 있는 자세가 좋아 이게. 누워 싸 그런 거는 목욕탕 같은 데서. 목욕탕에서요? 거기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샤워하기 전에 샤워할 때 이렇게. 그 야외 목욕탕? 아 말고 자기 집에. 아 자기 아, 집. 아, 집에 목욕탕. 아 뭐 대중 목욕탕에서 어쩔 수 있어. 여성분들을 배려한다고 앉아서 싸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서서 싸는 거랑 앉아서 싸는 거랑 그냥 자세만 다른 건지. 다른 거지. 아 근데 이런 질문도 꽤 하긴 해 솔직하게. 남자 서가지고 으악 이렇게 해야지 뭐가 막 좋은 느낌이고 앉아서 하면 이게 이런 느낌 있잖아 약간. 나도 한 20년 동안 앉아서 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도 잘 모르나 그 반바지 입고 오줌 싸면 너가 오줌빨이 센 거야 이게. 싸면 자기 다리에 다 튀잖아 이렇게 미세하게. 마이크로 오줌 엄청 튀잖아 이렇게. 냄새 되게 나는데 엄청 튀어 밖에 어마어마하게 튀어 이렇게. 그럼 자기 형제 있어요 형제? 네 형 누나 둘 다 있어요. 그러면 형 보고 오줌 싸라고 자기 변기에 얼굴 대고 있어 봐봐. 아. 미스트 효과 있어요 미스트 효과. 나는 강추하는데 그게 몸에 나쁠 이유 전혀 없잖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짧은 시간이지만 뭐 모든 말 다 한 건 아니고 진짜 남학생들한테 이거 제일 겁내는 게 뭐야? 원 플러스 원 행사해가지고 하나 더 생기면 아. 심각한 거 아니야 솔직하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더 큰일 거는 여성분이잖아. 그런 책임감을 남자들이 가져야 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항상 피임을 걱정해야 돼 피임. 성병은 본인 재량이라 생각하거든. 오늘 또 이렇게 짧게 했지만 도움이 됐나요 혹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움이 됐다는 게 다행이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 언제든지 또 온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또 내가 또 충분히 대답해 줄 테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